네, 특별한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코너 용심청심 서정욱 변호사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총선 전에 저희가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결과는 서정욱 변호사의 어떤 예측이 좀 틀리셨습니다만 뭐 여튼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지호 부대변인이 명찰을 하나 달고 오셔가지고 네, 지금 네. 형평성 논란이 좀 불거졌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신 거죠? 네,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예. 네. 일단 저 근데 저는 얼굴이 예. 제 보면 다 서정욱인지 알아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요. 얼굴이 명함입니다. 인지도가 제일 높으시니까. 인지도가 알겠습니다. 우위십니다. 예. 용심청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은 최고위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공식 회의 자리인데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재판에서 주장한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이게 그런 주장입니다. 지난 4일에 했던 얘기인데 검찰이 검찰청 내에서 술을 주면서 자신의 어떤 진술을 회유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2024년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2023년 그 6월 9일하고요. 예. 그다음에 6월 14일 네. 두 번은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그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사전에 보고했다. 두 번 진술의 날짜가 6월 9일하고 14일인데 예. 6월 9일에는요 설주한 변호사가 이제 입회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4일은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 주 변호사거든요. 네.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법조인 뭐 30년 다 돼가지만 검찰청에 술을 준다? 이건 불가능한 게요. 예. 검찰청에 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계장들도 몇 분씩 있고 방에 예. 여직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도관들이 여러 명이 와가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술 먹고 교도소 가면 술 냄새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눈이 수십 명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술을 주고 술 파티를 합니까? 이거는 진짜 황당무계한 거짓말인 게 예. 더군다나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번에 처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 본인이 보고했다 했다가 또 부인이 정찰이 하니까 또 번복했다가 본인이 진술을 몇 번 바꿨냐고요. 마지막까지. 네. 그리고 따라서 이거는 전혀 믿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인데 이재명 공당의 대표가 이 거짓말을 가지고 또 검찰을 공격해요.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다 봅니다. 예. 이게 진짜 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다. 유감 표명을 했거든요. 근데 시점도 좀 그런 게 4일에 이게 재판에서 나온 주장인데 선거를 끝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굳이 최고위 회의 석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이 시점에 또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느냐 뭐 압승을 하고 나니까 이걸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5일 날 네.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으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혼자서. 네. 그다음에 그 이번 주말에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뭐냐면 좀 팩트를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는데 그 수원지검 1313호 바로 앞에 예. 창고라고 써져 있는 방 그게 세미나룸처럼 쓰인 겁니다. 임시회의실로. 거기에 김성태 쌍방울의 김성태 방용철 이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화영도 거기 부지사도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에 연어회와 회덮밥 그다음 소주를 하면서 연어 소주 파티가 벌어졌다. 예. 그러면서 김성태 방영철 씨가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거죠. 이 검찰의 이번 수사는 우리가 목표가 아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진술을 하면 네. 우리는 어떤 사법적인 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이 최후 증언을 한 거예요. 이런 네. 일이 있었다. 그리고 네. 그 일이 있은 후에 검사가 아 이거 진술 잘하고 우리 또 파티 한번 하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항이 분명한 사항이고 제가 네. 사실은 지난주에 수원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4년 전에 8만 7천 원 쌀국수를 먹었는데 업무 추진비로 이게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수원지검에서 이러한 기준으로 조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엄청 삼엄해요. 모든 소지품 다 검사해요. 수원지검. 그러면 예. 이런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야지 지금 수원지검의 입장은요. 검사가 앞에 나와서 얘기도 못합니다. 그냥 기자들한테 문자 누가 보낸지도 몰라요. 예. 그냥 수원지검 이름 붙여서 그냥 언론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감찰을 해야 되는데 감찰 안 하지면 우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라든지 정말 특검까지 갈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연어 술파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검찰청 안에 뭔가 그런 술이 막 반입이 되고 이런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6월 9일하고 14일 이야기했고요. 예. 그다음에 6월 21일, 22일도 두 번 나가서요. 그때도 이제 이재명이 지시했었기 때문에 방북 부탁했다고 진술했고 그때도 변호사 입회입니다. 그다음에 8일 자필로도요. 자필로도 나는 진술이 정확하다 해유가 없었다. 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11일 날도 검찰에 어떠한 해유나 딜도 없었다. 이건 내 의사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고 네. 무엇보다 이화영의 진술이요. 다른 증거하고 일치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부수 이분도 유죄 받았죠. 이분이 김성태와 이재명 통화할 때 옆에서 들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쌍방울에 김성태만 있는 게 아니고 박용철 네. 같이 재판받고 있는 분도 인정하고요. 무엇보다 국정원 직원도 인정하고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가 이화영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말은 이재명이가 당연히 지시했다. 보고받았다. 이게 또 상식에도 맞죠. 어떻게 부지사가 하는 일을 도지사가 모르면 허수아비입니까? 상식에도 안 맞고. 자 그런데 이화영의 술자리는 이화영의 수없이 많이 바뀐 말 중에 그 외 증거가 뭐 있습니까? 아니 네. 술을 사온 증거가 뭐 있냐고. 예. 이 검찰이 법인카드로 사왔는지 뭐 수사비로 샀는지 아무런 물증이 없잖아요. 이화영이 마지막에 재판하면서 최후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 해유하면 그때 이야기했어야죠. 왜 그때는 이야기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합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왜 그때 지금 와서 합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렸거든요. 물증은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물증이 없는 거고요. 자 쌍방울의 핵심은 대북 송금에 500만 불을 쌍방울이 송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적단체 대한민국 주적에 500만 불을 송금한 거예요. 당연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김성태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서 사회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검찰의 어떤 의도대로 진술한 사람은 어떠한 처벌도 지금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고요. 예. 국가보안법 기소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이런 주적한테 돈을 500만 불이나 줬는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니까 그 놔둘 수 있죠? 그 간첩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성태 회장 간첩 아닙니까? 아니 이거 제 생각에는 예. 아니 500만 불 줬는데 돈을 네. 왜 줘요? 근데 주적 대한민국 주적한테 네. 500만을 준 제 법적으로 설명드리면 법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진상하고 김용도 보석으로 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구속기한 만기가 있잖아요. 네. 이화영은 이제 혐의가 여러 개니까 두 번 연장돼서 6개월. 이화영도요. 이번에 만기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아무리 잘못을 해도 예. 15년 구형돼도 네. 우리 법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6개월이에요. 구속기한이 만료된 거지. 그래서 김성태도 보석 넣었지. 나도 형량이 얼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예, 예. 대한민국 주적에게 500만 부에 송금했는데 그거를 사회에서 활개치기 하고 다닌다? 야 우리 보수의 아이콘 서정 변호사님 제가 이 부분은 좀 실망입니다. 존경합니다. 아니 6개월 그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실망입니다. 구속기간이 있었다. 뭐 500만 불인데. 뭐 이 얘기는 계속해서 뭐 서로 간에 이제 공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조국 대표의 어떤 최근 행보가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당선자 전원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했고 그 봉하마을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도 참배를 했더라고요. 마침 비까지 와가지고 뭐 비를 맞으면서 참배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고 뭐 조국 혁신당 우선까지 등장하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걸 두고 이제 범야권의 적통은 나다 이걸 강조하려는 행보다라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예. 저도 저 이제 전에 방송 때도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몇 번을 찍었을까? 예. 과연 이제 이거 1번, 3번일까? 1번, 9번일까? 제가 1번 9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문 대통령은. 뭐 확인할 순 없지만. 제 추측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진영의 적통은 조국 내다. 네. 이걸 조국도 인정 자기도 이제 이걸 확인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는 확인해 줬다 봅니다. 우산 들고 밖에까지 마주 나와서 예. 이재명 대표 왔으면 그래 할까요? 그냥 들어오라고 집안에 기다리겠죠. 양복도 차려입고 이렇게 맞이를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저 서자야. 네. 저 서자야 서자. 그런데 파치 공지할 때 그 서자 있잖아요. 그런데 예. 그 진짜 적자는 조국이야. 이걸 조국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해줬다. 이래 보고요. 네. 앞으로 그 이재명과 조국 대표 사이에 과연 대선 뭐 주자 있잖아요.
범야권에 예. 놓고 이게 앞으로 이게 피 터지는 저는 경쟁 관계다. 이제부터 이게 둘이 피 터지는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 얘기했잖아요. 범야권의 승리에 조국 혁신당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뭐 자부심 가져도 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게 너무 조국 혁신당 때문에 이긴 것처럼 하는 건 좀 민주당의 어떤 친명계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말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민주당의 근간이자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원이시죠. 당비를 예. 내고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 옆집에 이쁘다고 머리 쓰다마 주면 옆집 할아버지 됩니까? 이렇게 뭐 정치에 입문하셔서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수석 비서관이 예. 와가지고 잘 성공해서 와오면 와서 덕담을 하는 게 어른의 도리지. 네. 그럼 뭐 저기 뭐야 저주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덕담 차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조국 혁신당하고 우리 당 관계는 경쟁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제가 규정을 했어요 여기서. 예, 뭐 선거 때부터 했어요. 그러셨죠. 경쟁은 어느 정도 끝났다. 이제는 협력할 일이 남았고, 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한 명 빼고는 전부 원외 인사입니다. 예. 지금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거라도 하면서 지지층한테 존재감을 보이는 건 어느 당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감정 없이 그냥 보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에 비유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아이는 민주당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아니 의미군요. 민주당 당원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예. 그 의례적으로 덕담하는 거 하고요. 네.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표정 못 속이거든요. 그 우산 들고 밖에 나가 기다리면서 그 진짜 반갑게 그 껴안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근데 옆집 아저씨가 의례적으로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게 적통은 네. 조국이다. 변호사님. 이게 맞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예방을 해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따뜻하게 맞아줄 인격이 있는 분입니다. 예. 뭐 같은 사진을 보고도 좀 보는 이제 시각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당내에서 이런 불만이 실제로 나오는 건가 싶은데 뭐 보도 나오는 걸 보면은 조국 대표의 행보를 놓고 민정수석 할 때나 잘하지 민주당에는 숙제를 다 떠넘겨놓고 왜 본인이 저렇게 앞장서냐 이런 불만도 좀 나온다는데 실제로 좀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건가요? 아니 뭐 개인의 생각이나 지지자들 그다음에 의원들의 생각은 다 제각각이니까 예. 뭐 그런 부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했을 당시에 예. 이제 민정수석이 조국 대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김태우 수사관 관련된 건 또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뭐 김태우 감찰무마 사건이 네, 나중에 이제 이분이 정치인이 돼가지고 강서구청장도 됐지만 예. 뭐 사면을 받고 또 출마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한 일들이 어떤 좀 매끄럽지가 않다. 수석으로서 확실히 책임을 진 거냐. 예. 내가 이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때 조금 적극적이지 않았냐. 이런 불만을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 사실 정치인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의 실력을 이제 증명해야죠. 예. 이제 어떤 명성이나 스타일리시한 것만으로는 의회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능력을 좀 보여줘야 될 때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그냥 일관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검찰 독재를 뭐 어떻게 청산해보겠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뭐 처리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위주인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쨌든 어제 나타나서 어떤 메시지를 했는데 최근에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부산, 울산, 경남 일부 지역 후보를 좀 지원하는 바람에 오히려 역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부산 지역의 어떤 선거 패배를 불러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저도 예. 그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거판이 났으면 5년간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다. 네. 뭐 그 점은 저도 일부 있었다 보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조국 혁신당의 그 큰 바람이면 바람이죠. 이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에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봐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과 윤석열 또는 이재명과 한동훈이 1대1로 붙었으면요. 국민의힘이 175석 그다음 민주당이 108석 합니다. 그런데 조국당이
나오면서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망한 그 진보 진영의 사람들 투표 안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분들이 대거 조국한테는 이상한 마음에 좀 빛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수호 집회할 때도 엄청나게 왔거든요. 네. 솔직히 이재명 대표 재판 오면 1, 200명 옵니다. 그런데 조국 그때 수호 집회는 막 그 MBC 뭐 사장은 척 보니까 100만이라고 했던데 그거는 뻥이라 하더라도 몇만 명씩 왔거든요. 네. 몇만 명씩.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그 진짜 지민 비조 이게 완전히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조국당을 지지 찍기 위해서 간 김에 지역구 1번 찍어준 따라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비판하면 안 돼요. 솔직히 조국 대표 때문에 당선된 민주당 현역대 배치들 많다. 이게 저는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뼈아픈 패배 중에 하나를 봐요. 예, 지민비조 성향 때문에 민주당 지역구 승리까지 좀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신데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석은 좀 어떠세요? 민주당에서 뭐 이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평가할만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한테 좀 패하고 그다음에 영남에서 좀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네. 영남에서의 성적은 사실은 지난번보다는 후보들이 다 열심히 해서 표를 더 많이 얻었고 예. 40% 정도 되니까 뭐 큰 실패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선거에 패하면 사실 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오만함 겸손함 예. 두 가지가 상충되고요. 그다음에 안정감, 공포감인데 우리가 영남 주민들한테 어떤 공포감을 줬는지 또 수도권 일부에서 어떤 공포감을 줬기에 저런 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상세히 분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영남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이 정말 어떤 당이나 셀럽들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기로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네. 공포감을 안 주기 위해서 예. 약간 영남에서는 그런 조건이 필요해요. 자극하면 안 되겠다. 아, 상대층을 오히려 자극해서 결집시킬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또 사실 지방선거도 큰 영향을 준 거예요. 비등비등 하면은 네. 지방정부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조직력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좀 격전지에서 좀 패배했다. 그런 부분도 좀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내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한 거는 보수층 결집을 좀 일으킨 발언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수층도 결집되고 예. 진보층도 결집된 거죠. 그래서 뭐 그 선거의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조국 혁신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움도 된 부분이 있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보수층도 자극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12석을 얻었는데 사실 교섭단체 기준을 맞추려면 20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번에 원내에 진입을 한 소수 정당들, 군소 정당이 많기 때문에 이 범야권 정당들이랑 좀 연대를 하면 공동 교섭단체는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좀 실제로 구체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그 법을 떠들고질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항상 이제 법이 먼저고 그 법에 어떤 사람이나 정당이 맞춰야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해서 법을 떠들고친다.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는 식의 어떤 법 고치는 건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게 특정 당을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법이라는 게 법이 먼저 우선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20명을 전제하고요. 네. 근데 저는 쉽지 않다 봐요. 민주당에서 꿔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제 다 해봤자 뭐 소수 뭐 있나요? 뭐 진보당 한석 없잖아요, 별로. 나머지 소수당이 뭐 있나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예? 이제 해체하는 그러니까 해체도 이게 분석해 보면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하고 시민대표가 있었잖아요. 예. 시민대표는 이제 민주당으로 올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거는 한두 석 두 석인가 두 개 합치면 거의 없어요. 몇 석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 따라서 이제 그 간다에서 이게 12석에서 안 되죠. 근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3명 데리고 갈 겁니까? 그것도 안 될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서 의원들을 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예. 따라서는 법을 안 바꾸고 그렇게 안 된다면 조국 당이 그 교섭단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섭단체를 좀 야권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는 조국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조국 혁신당은 엄연히 다른 당인데 예. 왜 민주당이 그 당을 활용합니까? 네. 저희는 저희 당 의원들이 있는데 175석 가까이 승리를 해서 의원들이 있는데 뭐 예. 12석을 왜 활용합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움직이는 거고 저는 아까 서정 변호사님이 법을 바꾸면 안 된다. 법을 바꿀 필요가 없으면 국회의원 뭐하러 뽑습니까? 그냥 있는 법 가지고 100년, 1000년 그 법대로 살면 되죠. 이 법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당을 교섭단체 아니, 기준을 낮춰버리거나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양당 간의 어떤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까 제3지대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얘기하고 평론가들이 예. 얘기하고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논의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의원을 꺼준다?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고 제가 당원으로서 예. 단언컨대 네. 그러한 야합은 하면 안 된다. 저는 네. 반대할 겁니다. 그거는 예. 누굴 꺼줍니까? 사람이 뭐 물건입니까? 꺼주게? 그냥 조국 혁신당이 알아서 해라 이거네요. 아니 그럼 민주당 신경 쓰지 말고 너희끼리 예. 알아서 해라. 예. 우리는 뭐 꺼줄 수 없다. 지도부 차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뭐 꺼준다 만다 하면 저도 가서 데모할 겁니다. 그건 안 된다. 민주당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민주당은 하나다 얘기를 하셨고요.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메시지를 좀 열심히 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특검법 처리는 협조해주자라는 목소리가 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뭐 중진 당선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이거 좀 수용해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특검이든 국정조사감사든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모든 법에. 네. 지금 박정훈의 항명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대령. 예. 항명. 그러면 이 특검이 그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 첫째 반대 이유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했잖아요. 이런 사건 수사하자고 공수처 돈 수천억 들여가지고 날치기로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공수처 수사 능력이 없으니까 빠지라. 뭐 중요한 사건마다 특검이 하면 그럼 공수처를 저는 없애고 하자 얘기죠.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런 사건도 수사 못하면 말라고 이게 몇 천만 원 들이고 그 수많은 인력을 왜 유지합니까? 예.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력을.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네. 이게 두 번째 공수처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이거는 최상병 특검법이 아니에요. 최상병은 그때 119명의 대원이 일렬로 인간띠로 도보로 탐색하다가 갑자기 급류검사 집안이 무너져서 네. 물에 3명 빠졌는데 2명은 나오고 최상병은 안타깝게 순직한 거예요. 그거는 그때 동영상이나 모든 게 진실은 드러나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왜 하느냐? 이게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아, 최상병 특검법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다 보면은 정점으로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지금 이종섭 특검법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예. 호주의 대사의 명함까지 네. 최상병의 그 사망 원인은 이미 동영상이나 동료들 증언으로 누구나 알아요. 그때 물 그 요즘 다 찍잖아요. 예. 이걸 더 규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야 이종섭 국방장관이 어떻고 청와대 임종덕 뭐 어떻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뭐 지시한 게 어떻고 이거 가지고 이게 대통령의 뭐 없나 싶어서 탄핵 사유 만들라는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이걸 알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걸 싸워야지. 이걸 갖다가 뭐 안철수 조경태 뭐 김재섭 찬성하면요. 이래 108명이 똘똘 뭉치면 이길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모래알처럼 흩어지면요. 이러면 이게 국민의 와이드하고 보수 개멸될 겁니다. 예. 좀 이게 공부를 하고 논리를 하세요. 이게 의도가 뭔지 민주당에 예. 진짜 최상병 죽음이 궁금한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공개하는 건지 그 의도를 좀 파악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긴 한데 지금 서 변호사 말씀처럼 어제 보니까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있어서 문구를 조금 조정하면 이미 발의된 특검법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이제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만든 특검법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저는 좀 서 변호사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예. 예. 또 존경은 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수의 만약에 대표적인 의견이 저런 거라면 저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 장갑차도 못 들어가고 철수하는데 물살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물살에다가 이렇게 네. 그냥 강제로 밀어놓고
그것을 지휘했던 사단장은 쏙 빠져나가는 그러한 것을 진상을 밝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우리 박정원 대령이 그거를 진상을 밝혔더니 항명으로 불이익을 준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네.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만은 정말 분노하고 좌절하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뿐이 안 되냐 네. 이러고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흔들리는데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떳떳하면 그냥 특검해갖고 진상 규명하면 되지. 아, 저는 좀 오늘 이걸 대해서 더 말하기 오늘 괴롭습니다. 두 분이 아주 막 엄청나게 이제 격앙된 저는 진짜 괴롭습니다. 반응들을. 이거는 진짜 진상을 밝혀야죠. 근데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뭐 안 된다라기보단 수사 결과를 보자라는 얘기와 그리고 이제 법률가 출신 뭐 의원이나 서정희 변호사도 마찬가지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게 공수처에서 지금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사실 공수처를 만든 이유도 이런 것들을 수사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공수처에서 하면 안 되고 특검하자는 자, 거예요? 공수처 처장이 공수처장이 없죠? 예, 그래서 없죠. 그래서 지금 직무대행하시는 분이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그분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갖고 사표를 냈어요. 예. 그래서 휴가를 갔어요. 사표 내면 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복귀해서 지금 직무 대행하고 있어요. 친윤으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이에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지금 공수처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공수처가 그렇게 대통령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최상병 특검법이 사실 지금 발의된 게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을 올려서 5월 4일부터 표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네. 지난 10월부터 4월 3일까지 법안이 뭐 봐야 된다 이러는데 아니 지금 6, 7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법안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윤 대통령 얘기는 어제부터 나오던데요, 민주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 상관이 없으면 자기랑 상관이 없으면 특검 받아들이면 되죠. 본인이 뭔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종섭 대사는 벼랑간 호주로 갔고, 그다음에 임종득, 신범철 예. 이 사람 다 관계자 출금됐는데 왜 공천 줬어요? 임종덕은 당선까지 됐어요. 이번에 아주 그냥 양지로 보내줘갖고 이러한 것들이 뭔가 아 의혹이 있다. 사건을 덮으려는 뭔가 권력의 힘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아니 정정당당하게 특검 받았고 밝히면 되죠. 예. 뭐가 문제입니까? 어쨌든 좀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보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갈라지지 말고. 아 그럼요. 지금 이제 그 공수처가 뭐 친윤 공수처라는데 아니 그럼 여기 이종섭 대사를 왜 수사 준비도 안 되는데 출국 금지부터 시키겠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는 이제 민병 공수처지 친윤 공수처가 아니에요. 예. 민병 공수처입니다. 민병 공수처다. 친윤도 있고 뭐 네. 민변도 있고 그런 거죠. 오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 형식으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은 밝힐 예정입니다. 일단 총선 패배 직후 그 다음 날에 나왔던 거에서는 이제 국정을 쇄신하고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일단 비서실 인선이라든지 뭐 총리를 비롯한 이제 내각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고심은 하고 있잖아요. 오늘 좀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걸로 보세요? 뭐 저는 이제 그 비서실장이 한 것처럼요. 예. 뭐 전면적인 이제 그 국민의 민심을 잘 경청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그 인적 그다음에 정책 쇄신을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큰 방향은 변화가 없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두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이제 정책 쇄신할 때 큰 방향을 바꾸거나 백지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 의료 개혁, 연금 개혁, 뭐 노동 개혁, 교육 개혁 큰 방향은 오라요. 네. 그렇게 밀고 나가되 다만 이제 집행 과정에서 좀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경청하는 예.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인적 쇄신도 마찬가지예요. 백기 투항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예.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니에요. 네. 인사권은 이게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예. 따라서 이제 너무 국회 통과 이걸 신경 쓰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성향 인물을 지명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 보수나 자유파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협치가 가능하면 금상첨화지만 네. 따라서 이제 백기투항식으로 어떤 게 이재명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이런 총리를 지명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소신껏 인사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불통으로 비치는 것 뭔가 이제 국민한테 실제로의 어떤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걸 좀 스타일을 바꿔라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즘에 뭐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안 되는 이유를 열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고유의 인사권인데 거대 야당이 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협치의 방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뭐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해야죠. 근데 예. 제가 좀 전에 우리 서정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유튜버 방송을 듣고 국정 운영을 한다. 예. 그런 게 정말 다가오네요. 서정욱 변호사하고 아주 비슷한 스탠스로 지금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이걸 보실려나? 우리 변호사님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 아닐까 하는 제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대통령 인사권 행사하면 되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지도자라면 이 정도 선거 참패 중간 성적을 가졌다면 지금 이상민 본인 친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예. 김현수 여가부 장관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정리 안 하는 거잖아. 예.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건도 지금 처리 안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지검장 제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예. 야당 탄압하고 이래갖고 다 선거 진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 뭔가 어떤 총리부터 야당과 협치가 돼서 지금 고물가, 의료 대란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이란에서 미사일 쏘죠. 우크라이나 전쟁 되죠. 양안 문제 심각하죠. 반도체 정말 전쟁 일어났죠. 이런 걸 하려면 네. 다수석하고 협치를 해야 돼요. 아 그런데 지금 또 홍콩 범죄 느와르 영화 2편 지난번 진짜 했죠. 내가 뭘 잘못했냐. 예. 나는 진짜 민생 토론회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다. 다 이 정부 안에 말이야. 전임 정부 인사들이 있어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좀 착각을 하시고 나는 비루하더라도 비루한 건 절대 못 참는다. 나는 1%의 지지율만 받아도 나는 개혁 대통령 하겠다 하면서 또 새고집을 피우면 정말 걱정됩니다. 예. 협치를 좀 해달라는 주문인데 야당도 좀 맞장구를 쳐줘야 협치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예의 갖추면서 영수회담 제안할 때 뭐라 했습니까? 쌉싸라고 뭐라 했는 비열하다. 꼴잡하다. 꼴잡하고. 네. 그게 예의 갖춘 회담 제의입니까? 예. 꼴잡하고. 그 단어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부산 사투리라고 제가 고향 경남인데 처음 들어봐요. 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비속어로 회담 제의하면서 이게 영수회담이 됩니까?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엮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양평 이런 거 하면서 이게 해담하자 이게 됩니까? 이번에 민심은 저는 그래 봐요. 의석수는 물론 인정합니다. 예. 패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표는 45대 50, 5.4% 차이였어요. 네. 5.4%.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백기투항 항복하는 거 보고 싶을까요? 저는 필요 없다 봅니다. 우리 법은 살아있거든요. 예. 법치가 살아있어요. 법에 따라 빨리 조국, 이재명 처형하고 구속하면 처형은 아니고 처벌하고 예. 구속하면 되는 거죠. 처벌하고 처벌. 구속하면 예. 이렇게 법치가 살아있는 거죠. 예. 여기 무슨 백기투항하고 항복하듯이 와라. 저는 조국 대표 진짜 회담 제안 보고 너무 실망했어요. 네. 실망할 것도 없죠. 원래 제가 기대를 안 하니까. 예. 근데 그게 뭡니까? 영수회담 제안하면서 아까 꼴잡이를 했습니까? 꼴잡하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예. 당분간은 영수회담은 저는 없다 봅니다. 이게 사실 무슨 전쟁 치는 것도 아닌데 태영호 낙선자와 윤건영 당선자의 어떤 두 사람 간의 어떤 모습을 좀 보고 그래도 싸우시지 말고 두 분이 이제 예. 처형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처벌. 법적 처벌. 아주 조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변호사님 그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저희는 0.73%로 져서 네. 단식 중에도 두 번 소환되고 구치소에 감금돼서 구속영장까지 심사 받았습니다. 예. 네, 법 앞에 모두 평등하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저는 만약에 유학 간다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국가로 가야지. 네. 정말 그 체결 안 된 대로 가면 예. 유학 안 간대요. 우리 검사 만약에 가면 네. 우리 검사들 창피해서 검사 생활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추미 아들도 빨리 잡아야 됩니다. 특히. 예. 아, 두 그런 범죄인도 조약이 예. 있어요. 두 분도 추미 이제, 아들요. 두 분도 좀 화해하시고 처리하면서. 아, 처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